오늘 연합뉴스 2024년 5월 26일자 기사네요. 북위성 발사 도려 러 기술진 대거 방북 엔진 성능 개선 가능성이라는 기사입니다. 고위 관계자 러시아 기준 맞추려 엔진 시험 예상보다 많이 시행. 4월 발사 점쳤지만 최근에야 준비 정황. 계측 장비 등 식별. 김지연 그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돕기에 러시아 기술진이 대거 방북했고 북한이 이들의 검증 기준을 맞추기에 엔진 연소 시험을 예상보다 훨씬 많이 실시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26일 밝혔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2호기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실제 발사가 이루어지면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고 이전보다 향상된 발사체의 엔진 성능을 과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러시아 기술이 이제 들어가면 북한은 더 정밀해지겠죠.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아주 신중하게 엔진 연소 시험을 예상보다 훨씬 많이 했다며 지난해 북한의 행동을 미뤄보면 이미 발사를 했을 텐데 시험을 계속한 것이라고 연합뉴스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의 초조함 때문에 일단 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조함 때문에 일단 쐈는데 지금 완전히 성공해야 한다는 것 같다. 러시아 기술자들이 푸틴 대통령의 지원 공언 이후 대거 북한에 들어왔는데 이들 합격 기준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해왔다. 관련 정황이 보도된 것만 지난달 이래 세 번으로 노출되지 않는 실험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자주 엔진 지상 분출을 시험한 이유는 개발을 돕는 러시아 기술진의 검증 기준이 북한 자체 기준보다 엄격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당국의 추정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해 궤도에 올려놓고 김정은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3기의 추가 발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5월과 8월 두 차례 실패를 딛고 이전 3기 끝에 위성 발사의 성공한 점을 고려할 때 올해 3기를 추가로 쏘려면 늦어도 4월에는 첫 위성 발사를 시도하리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엔진 연소 시험에 시간이 더 걸리면서 최근에야 위성 발사장의 발사체 궤적 추적 계측 평가 장비들이 우리 군 감시에 포착되는 등 발사 준비에 나선 정황이 식별됐다. 북한이 위성 발사와 관련해 전문성과 숙련도가 높은 러시아 기술진의 검증 기준을 충족하고 발사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오는 27일 서울에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이외에 3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등을 계기로 북한이 위성 발사에 나설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 위성 발사체는 1, 2, 3단 엔진으로 구성됐고 러시아 도움이 있기 전에는 1단 엔진은 성능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으나 2, 3단 엔진은 물음표가 붙는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용감하게 쏠 수 있겠지만 러시아 전문가들이 와서 안 된다고 했을 것이라며 그간 위성 발사가 지연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15형, 화성 17형, 화성 18형 등 다종후 대륙간도 미사일을 쏘면서 고공 엔진 기술을 축적했음에도 위성 발사체 엔진에서 난항을 겪는 것은 기술 개발이 체계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란처럼 그렇게 된 거죠. 정밀성은 없으면서 대포동, 무수단, 화성 등 여러 형태의 미사일을 섞어서 개발하다 보니 확실하게 신뢰할 만한 엔진 플랫폼이 없어 미사일과는 탑재 체제가 다른 위성 발사 엔진의 개발 과정에도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언제까지 뭘 하라는 식으로 끼어드니까 북한의 기술 기획이 뒤엉켜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 기술진이 와서 복잡한 개발 현황을 정리해 준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쏜 군사 정찰위원으로 만리를 굽어보는 눈을 가지게 됐다고 자랑했지만 실제 이 위성의 궤도를 돌고 있을 뿐 지상으로 유의미한 신호를 전송하지 못하는 걸 파악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위성 본체는 발사체보다 성능 수준이 더 떨어져서 갈 길이 멀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북러 중은 서로에게 첨단 기술을 도움을 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비해서 한반도는 두 동강이 내서 남북을 분산시키고 미러는 나름대로 한반도를 자기 체제에 끌어들여 자기 편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도우러 러시아 기술자를 보낸 북러 관계에는 개인적으로 부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결속력이 좋고 러시아가 북한을 공격하지도 않을 뿐더러 중국이 지금까지 5천년 역사 중에서 북한을 공격하지도 않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에게 위성발사 기술은커녕 일본보다도 더 낮은 허용치를 뭐 이런 그 기술 전수하고 이런 거 주는 것을 허용치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러 관계가 좋은 시절에 러시아가 한국 인공위성을 도왔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하지요. 미국은 뭐 우리 한반도가 통일하면은 유럽 서구 기술이 뭐 저 냉동 체제 국가로 넘어갈까 봐서 한국에 견제를 하는데 러시아는 한국에게 인공위성 기술을 같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공산권의 동맹들의 참 이런 관계는 우리 한국이 같은 남북이 이렇게 분열돼서 하나는 러시아 하나는 미국 쪽으로 기울여져서 그들 체제에 맞춰서 이렇게 분리됐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러시아라든지 중국하고 북한에 서로 돕고 이런 거 보면 참 우리 한국은 뭐 트럼프가 무슨 뭐 저기 주한미군 철순이 무슨 뭐 한국을 뭐 부자 나라고 벗겨먹을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 저 나라들은 참 우정이 강하고 아주 서로가 그런 신뢰라든지 그런 것들이 참 돈독하다는 거예요. 한국을 견제하는 미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어서 참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 역사를 저기 참 바라볼 때 참 이 북한이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고 그들 관계가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너무 부럽죠. 러시아는 외모로는 서양인인데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그랬어요.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러시아는 외모는 서양인인데 생각은 동양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푸틴이라든지 러시아 사람들이 외모는 서양인처럼 생겼지만 동양인 중국이나 이렇게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일본이나 이렇게 동양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북아시아 주변국은 이 지역 평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뭉쳐야 한다고 나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주장하죠.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5월 26일자 기사. 북위성 발사 도우려 러 기술진 대거 방북 엔진 성능 개선 가능성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